지난 여름 대물쏘가리를 낚는 모습이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소양호 낚시 방송. 와! 대박! 와! 방송 후 인터넷 다시 보기 사이트에서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그때 그 손맛 다시 한번 느끼러 간다. 역광을 받은 아침 풍경이 너무너무 쏘가리가 새벽 대바람부터 물가에 나온 김덕성 채소를 다하겠습니다. 가을 쏘가리도 낮고 시청률도 낮기 위해 힘차게 출발한다. 이 강풍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소양호의 가을 풍경이 예뻐요. 작가 깔깔이 입었어요. 추워요? 깔깔이잖아, 깔깔이. 아니, 나올 때까지 괜찮았는데 이렇게 낚시가 낭만적인 바람을 잡아줬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웃겨야 될 게 많네요. 한 손엔 카메라, 한 손엔 낚싯대. 저희 배가 열악한데요. 뭐 어쨌든 무사히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다. 지난번에 저희가 헌팅을 왔었어요. 헌팅을 왔었는데 이렇게 제작팀 저희 두 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 잡았죠. 잡았죠. 가길 말이. 근데 20년 동안 쏘가리 하신 분들 못 잡았어요. 예, 인정하고요. 깨끗이 인정하는데 사실은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제 낚시를 하면서 근데 낚시는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양보를 한 거죠. 오늘도 좋은 자리 안내해 주신 거죠? 배가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는 더 멀리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가고 여기서 한번 하고 오후에는 절 가까운 데로 또 한번 이동을 해서 기대감을 가득 품고 첫 캐스팅 스푼으로 바닥을 탐색해 보는데 또 휘었어요. 또 휘었습니다. 초장부터 김 감독은 돌하고 사이가 좋다. 별다른 소식 없이 시간이 흐르고 다른 포인트를 찾기 위해 선발대가 먼저 자리를 뜬다. 고수의 추천은 돌무더기가 쌓인 가파른 절벽. 누면 나온다는 게 누면 돌이 나온다는 말씀이셨나요? 누면 나온다는 게 커피가 자판기에 100원 주고 200원 주고 누면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누면 여자보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한편 먼저 와 있던 김 감독. 아유. 어? 잡혔다. 아닌데 돌멩이 잡혔다니까요? 진짜? 과연 지난 방송의 명장면이 오늘도 재현될 것인가? 소양호 대물쏘가리의 재림, 시청률과 다시 보기 조회수의 신속 갱신, 제작진의 꿈을 이루어주는 입질의 정체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아 긴장해가지고. 촛불로 작동시켰잖아. 여기가 마리아 사이라 그래요. 마리아 상. 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엄청난 두꺼운 돌들이 저 밑에 쭉 있는데 동명토로서 지금 미리 와 있는 쏘가리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여기. 쏘가리가 숨어 있기 좋은 명당 중의 명당. 이 은혜로운 포인트에서 제작진은 애꿎은 스푼만 아낌없이 헌납한다. 이 정도면 더 기다릴만 한 겁니까? 아니면 잘 안 잡히는 겁니까? 아직은 성급한 건가요? 그냥 꺽지나치 너무 전문가라서 잘 모르겠어요. 쏘가리는. 기도가 배송 오류였는지 제작진의 바람과는 달리 매서운 바람이 덮쳐온다. 결국 다른 포인트를 찾아 이동하기로 결정. 급기야 보트에 물까지 차기 시작하는데 급히 물을 퍼내던 작가 이것은 실수인가 아니면 숨은 본심인가. 갑자기 물을 푸던 페트병을 소양호에 투기한다. 무사히 소양호의 수질과 보트의 안녕을 지켜낸 제작진. 수동 배수 펌프를 작동시키며 바다처럼 거칠어진 호수를 헤쳐나간다. 바람이 너무 불 것 같아요. 거기다가
딱 봐도 밑걸림이 적을 법한데 역시나 김 감독 이 정도면 제주다. 꼬꼬리 잡았죠? 과연 이번엔? 잡았는데 가까이서 찍어야지 크게 보입니다. 찍으면 안 돼요. 고프로. 야, 그래도 이거 엄연히 물고기네요. 바늘이 더 커요 고기보다. 아유, 갔지. 덕분에 고기 구경은 했다. 지금 밑으로 툭 떨어졌는데. 네 시간 지났잖아요. 네 시간. 네네네. 어떻게 생각해? 작가가 보는 관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오늘 쏘가리 방송 찍으러 왔는데 나가리 방송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프다. 주인공 보여주실 거죠? 주실 수 있죠? 행동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건은 지금 영 아니네요. 근데 어제 왔을 때 제가 35cm짜리를 한 마리를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아, 쏘가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오늘 나왔는데 날씨 변동이 아주 진짜 아, 바람 진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소수 정예로 기동성을 높이기로 한다. 여기 컨트롤은 좀 네. 익숙한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뭐 같이 와서 두 마리 잡았던 작업입니다. 사전 답사 때 쏘가리가 나온 보증된 포인트. 이곳은 느낌이 좋다. 바람이 좀 잔잔해지고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좀 그럴 것 같은데 기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손이 가볍지만 시야는 활짝 핀 가을 풍경으로 가득 찼다. 그동안 김 감독의 포인트에선 여전히 밑걸림이 풍년이다. 오늘 감독님이 이 모습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 입에서 찍지 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눈물겨운 사투. 한나절 내내 세월만 낚았다. 책임지시죠. 낚시 방송이 나가리가 된 걸. 자,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잡으면 방송이 쏘가리가 되고 못 잡으면 방송이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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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겠습니다. 작가 이름은 한나리.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쏘가리. 화이팅! 네, 나가리. 야구도 9회 말 말루 홈런이 있지 않던가. 눈부신 석양 끝에 그리운 님 오실까 했지만 끝내 반전은 없었다. 꼬리 내리고 조용히 철수하는 제작진. 쏘가리야, 오늘은 네가 이겼다. 쏘가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새벽부터 나왔는데 작가가 잡혔다고 또 얘기해가지고. 아, 제가 쏘가리 보여드릴게요. 오늘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제 잘못과 제 잘못도 있지만 날씨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날씨마저 안 도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쏘가리 도저히 뭐 잡을 수가 없었고요. 대물 쏘가리를 기대했던 부푼 가슴에 소양호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만 그득 담아온 하루. 그리 쉽게 잡힐 녀석이었으면 민물의 제왕이라 불렸으랴. 이렇게 허무한 꽝 조사도 누적되면 언젠가 짜릿한 손맛이 탄생하는 법. 높고 푸른 하늘을 꼭 닮은 수면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가을을 만나 마음은 행복한 출조였다고 위로해본다. 결실의 계절 가을, 오색으로 물든 가을은 쏘아기의 손길을 기다리는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대전 도심에서 멀지 않은 농촌 체험마을. 이곳에 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넉넉하면서도 뿌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기 전에 걱정이 없는 마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되게 평온하고. 농촌 체험뿐만 아니라 전통과 관련해서 다양한 놀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보면은 좀 다양한 방면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수천하 마을에선 효와 전통문화 그리고 즐거운 농촌 체험을 다 만날 수 있는데요. 근심 걱정 없는 무수천하 마을로 가을 소풍 떠납니다. 대전 보문산 자락에 자리한 무수동. 도심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인데요. 노랗게 연근 황금들판에서 푸근한 인심이 느껴집니다. 하늘 아래 근심 걱정 없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무수천하라는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가 반갑게 맞아주네요. 야, 콩밭도 있고 고구마밭도 있고 그리고 이 무수천하 마을에 대전에 유형문화재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 앞에 있는 저 기와집 같습니다. 야, 의리의리하다. 자, 그러면 기와집에 어울리게 걸음걸이를 이리 오너라. 가차! 유서 깊은 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기와집. 안동권 시종가 유해당입니다. 우암송 시열의 외손주이자 조선 영조 때 호접판서를 지낸 권희진 선생이 지은 집이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야, 여기 뭐 연못도 있고 주변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네요. 예, 아름답죠? 예. 예, 예. 지금은 단풍에 이제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에 여기는 벚꽃하고 진달래가 아주 좋아요. 봄에 피면 아주 좋고요. 조금 있으면 단풍도 아주 좋고요. 네. 조금 늦게 오시지 너무 일찍 오셨네요. 고풍스러운 고택 유해당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품고 있는데요. 대전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금도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발불매 유해이인 이것이 한자 한시에 나오는데요. 명발불매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네. 유해이인 두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두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건물이 이 유해당입니다. 안채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삼근정사라는 건물이 나옵니다. 지척에서 부모님의 묘를 지키기 위해 지은 공간인데요. 권희진 선생은 날씨가 궂은 날이면 이 삼근정사에 올라 부모님의 산소를 돌봤다고 합니다. 1857년도에 네. 그 증성되는 상이라는 할아버지께서 여기 기와를 올리고 그때 삼근정사라고 현판을 걸었어요. 그 삼근은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 아버지 묘소가 가깝고 두 번째로 여기 돌샘이 가깝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멀리 집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삼근정사라고 했고. 유해당엔 권희진 선생의 깊은 효심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배우러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효의 의미가 잘 새겨지겠죠. 이번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곳을 찾았습니다. 요즘에 고향 마을에서 아이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무수천하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곳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맷돌을 갈고 있고 두부 만들기 체험하네요. 와, 뭐야 이게. 돌려라 돌려라 맷돌을 돌려라. 무수천하 마을에서는 사계절 내내 여러 가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맷돌을 돌려 콩을 갈며 두부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맷돌을 지금 콩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이 맷돌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없은 것 같은데요. 아, 오늘 처음 봤어요 맷돌? 네. 우와, 처음 본 맷돌로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어때요? 콩이 물로 변해서 신기해요. 이걸로 이제 뭐 만들 거예요? 두부. 이거 두부가 되는 거 배웠어요? 네. 마트에서 사 먹던 두부를 내 손으로 만들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맷돌을 돌려서 만든 콩물을 네모난 틀에 담아 꾹꾹 누르면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가 되니 아이들은 뿌듯하기만 합니다. 이게 우리 친구가 만든 두부예요? 자, 그러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꺼내봅니다. 이름이 지연이가 만든 두부. 빠밤, 빠밤. 요요요요요. 이거 나중에 이제 집으로 들고 갈 거잖아요. 네. 집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서 그 아껴서 먹을 거예요. 사계절 내내 다채롭게 진행되는 무수천하 마을의 즐거운 농촌 체험. 이 하우스에서는 어떤 농작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전에서 만나기 어려운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열매가 뭐예요? 천혜향이요. 아, 천혜향이면 그 제주도에서 나고 그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한라봉하고 비슷한 거. 네. 와. 훨씬 맛있죠, 귤보다. 오, 아, 그게 이곳 무슨 천하 마을에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햇빛이 거의 하루 종일 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혜향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다 잘 되고 있어요. 아직은 푸릇푸릇하지만 11월부터는 천혜향 수확 체험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11월 무수 천하 마을엔 향긋한 과일 향기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하겠죠. 오늘 무수 천하 마을에 와보니까 평온하고 체험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근심이 없는 마을이네요.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무수 천하 마을로 오세요.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부모를 그리워하는 효심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수 천하 마을. 농사도 잘 되고 인심도 좋아 그곳에 가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대전 무수 천하 마을에서 즐거운 농촌 체험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마음까지 넉넉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얼쑤. 여러분, 우리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것을 널리 널리 소문이 내고 싶어서요. 해외로 도전장의 내미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맛을 널리 소문이 내고 있는 분들을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우리의 맛, 강원의 맛을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우리의 식품, 우리 지역 사장님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얼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장대하리라. 세계적인 브랜드도요, 아마도 그 시작은 굉장히 소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나볼 분도요, 아주 창대한 그 끝을 가지고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러 가시죠. 가장 먼저 찾아온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원주시 신림면인데요. 장 항아리가 많이 보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니까는요, 이 자연의 냄새와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어우러져 일명 시골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야, 여기 오니까 항아리가 엄청 많네요. 아니, 몇 개나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150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요 구수한 된장 맛 한번 맛봐도 되겠습니까요? 아, 그럼요. 맛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왜요? 단맛이 느껴져요, 여기서. 단맛이 느껴져요? 근데 보통 된장 담글 때 소금물을 풀어서 된장을 담그잖아요. 근데 저희는 메주에다가 액젓을 넣어서 담가요. 그래서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어두운 빛깔을 띠고 있는 사장님표 된장의 비결은 직접 만든 멸치 액젓이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들어진 수제 된장. 그야말로 명품 된장이 따로 없죠. 이 장맛이야말로 정말 이 한국의 맛이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다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9월 달에 싱가포르하고 미국에 수출까지 했어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은 좋다고 해요. 외국에 살면서 고향의 맛이 그리웠는데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된장 맛보고 좋다고들 얘기를 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씀. 이번에는 발효된 재료들을 섞어서 고추장을 만들어봅니다.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장맛. 먼 곳까지 소문난 데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발효를 시킨 재료로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어서 더 맛있다고 생각이 되고, 메주가루 대신에 청국가루를 넣어서 더 맛이 있고요. 네. 메주에 들어가서 된장이 되는 거예요. 맑고 투명한 이 멸치 액젓은 된장에 들어가면서 특유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장류 세트. 바다 건너 해외에서도 우리의 맛을 널리 알려주길 기대할게요. 한국의 진정한 빨간 맛과 한국의 진정한 구수한 맛을 다 만나온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요? 앞으로 계획은 연말에 홍콩 바이어를 좀 찾아가 볼 예정이에요. 이 강원의 맛을 알리고 우리만의 나만의 노하우를 좀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홍콩 바이어들한테 제품을 좀 수출을 하고 싶어요. 자, 전통의 맛을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추억의 맛을 찾아볼 차례. 이곳에서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재료들로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추억의 음식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 수수부꾸미는 지역에서 나는 쌀과 찹쌀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생감자떡에는 평창감자가 주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가면 절로 군침 돌게 만들었던 주인공이죠. 요 수수부꾸미를 이제는 해외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친근하고 정겨운 우리 음식들이 과연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소를 한번 옮겨봤는데요. 여기에 오니까는요, 이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고 냄새가 딱 납니다. 짜자자,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생각했던 요 냄새가 맞습니까? 아, 감자떡 맞아요. 맞죠. 아, 근데 이 감자떡은 그냥 감자떡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감자떡이에요. 해외 시장에 우리의 전통 음식을 수출하는 일은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누군가에겐 대한민국의 첫인상이 될 추억의 우리 음식들. 맛도 맛있지만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수수부꾸미부터 감자떡에 호떡까지. 제2의 한류 열풍은 이제 우리들한테 맡겨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들 너무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었지만 직접 맛보는 시간. 일명 내가 만든 음식을 맛보는 시간, 품평의 시간입니다. 자, 수출을 하기 전에 우리 동포들이 아니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 맛을 어떻게 느낄 것인지 직접 한번 맛을 보자고요, 어머니들. 자, 이미 드시고 계시네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마셔봅시다, 어머니. 네. 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쫀득하고 달콤한 이 맛. 과연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마을의 어머님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침부터 나와서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 하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가 그 화룻불에다 구워주신 그런 맛. 쫄깃하고 아주 구수한 그런 맛이에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 이거 많이 드시고 고향 생각하세요. 행복하세요. 야, 우리 지역에서 이 해외로 수출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바로 이 횡성인데요. 횡성하면 떠오르는 거 횡성, 한우, 횡성, 토마토. 아우, 열과하게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횡성에 요것도 수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걸까요? 만나러 바로 가시죠. 마지막으로 찾아온 장소는 횡성군 강림면에 위치한 황태 작업장입니다. 인근 덕장에서 잘 말려진 황태를 먹기 좋게 다듬어주고요. 하나하나 다듬어진 황태는 포장 단계를 거쳐서 국내부터 해외까지 곳곳으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찾는 횡성 황태의 매력,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황태라고 하면은 뭐 평창, 인제 이런 데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횡성에서 황태가 수출까지 된다. 자랑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덕장 위치는 앞에 주천강이 흐르고요. 또 서북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그런 서북풍이라든가 이런 바람골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황태를 만들기에 최적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리고 저기 미국 그리고 캐나다, 싱가포르 이렇게 4개국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자연건조 그리고 좋은 장기 숙성
약품 처리 안 하고 그러니까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은 그런 황태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온도와 청결한 맛으로 건조되는 황태는 베트남,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지에 올해에만 20만 불의 황태를 수출하면서 5년째 총 40만 불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천천히 자리 잡아가는 횡성 황태. 평창 황태, 인제 황태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더 유명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4개국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국가를 조금 더 늘리고 또한 이제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더 좋은 황태, 맛 좋고 질 좋은 황태를 더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농식품 중소업체들은 국내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협회는 올해 싱가포르와 미국 뉴욕에 첫 수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이어나가 앞으로 지역 농산물의 이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더 많은 수출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장님들, 우리 지역의 음식들을 만나봤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식품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음식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이 우리의 맛, 강원도의 맛이요.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추억 속에 있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신가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작은 것 하나에도 신나게 웃던 아름다운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곳. 추억 속 레트로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다방입니다. 아직도 다방이 남아있네요. 아, 요즘 뉴트로가 대세잖아요. 오래됐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되게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1952년에 지어진 이곳은 이제는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다방하면 생각나는 쌍화탕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어요. 오, 괜찮다. 커피만 생각했었는데 또 쌍화차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Hey baby. 여기 옆에 사진이랑 보니까 되게 오래된 곳인가 봐요. 여기가 65년 정도 됐대. 이상 된 거예요. 그 정도 된 거예요. 이제는 보기 힘든 그 시절 물건들이 옛 친구처럼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거 대박. 아, 제가 천 마리 잡으려다가 항상 포기했던 것 같은데. 신기하다. 옛날 네. 생각나요. 여러분이 선물하고 싶었던 종이학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태연 씨, 그러면 헛종이 접어서 누구 접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받아본 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대박. 그럼 우리 이거 네. 먹고 또 어디 갈까요? 그럼 오늘 컨셉을 한번 뉴트로로 잡아보고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이번엔 영화관입니다. 여기가 제가 준비한 뉴트로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와, 진짜 여기서부터 또 찐 뉴트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머. 이곳은 80년대 후반 시대상으로 만든 추억의 극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영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지은 씨 어렸을 때 탔던 첫 차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탔던 첫 차요? 네, 어릴 때 집에서 있던 차. 글쎄, 유모차? 옛날에는 집에 이렇게 차 한 대만 있어도 되게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이거 에어백이나 터질려나 모르겠네. 이게 클래식화라는 거죠? 이게 클래식화죠. 이거 뉴트로 냄새 아니야 이거? 저도 한번 같이 맡아봐요. 신기해. 이거 만지면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매는 못해도 인증샷은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 옛날 간식들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콜라 맛 햄버거다. 근데 이거 진짜 디테일 봐. 저 옛날에 이거
진짜 떼진다. 이거 떼먹었었거든요. 이렇게 떼줘. 오. 콜라맛 햄버거 정말 추억의 간식이네요. 옛 소개팅에서 영화도 빠질 수가 없었죠. 추억의 간식과 함께하는 영화 감상. 아이고, 두 분 없던 썸도 생기겠어요? 지금 가는 사뭇 다른 영화관의 모습 정말 추억 돋네요. 이번엔 좀 멀리 가봅니다. 1800년대 근대시대로 떠나보시죠. 최근 시대극 드라마 덕분에 경성의복들의 매력에 관심 갖는 분들 많은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경성의복들을 마음껏 입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민 씨, 이 옷 한번 입어보실래요? 어? 괜찮은데? 김태리보다 예쁠 것 같아요. 아, 진짜. 태연 씨, 무슨. 아, 진짜. 사장님, 이 옷 하나 줘보세요, 이거. 어색했던 소개팅은 잊고 서로의 옷을 골라주고 있는 두 사람 처음보다 많이 친해진 것 같죠? 뭐야? 되게 예쁘네요. 진짜요? 너무 멋있어요. 뭐야? 완전 이병헌 같아. 너무 눈부시다. 아, 햇빛이. 지은 씨, 제가 양산 펴드릴게요. 이제 됐죠? 감사합니다. 지은 씨 배고프지 않으세요? 사실 살짝 배고파요. 한옥마을까지 왔는데 길거리 음식 한번 먹어보고 갈래요? 그럴까요? 먹거리로도 레트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까부터 여기서 계속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니까요. 제 발길을 지금 여기로 이끄는데? 노릇노릇 맛있게 익어가는 육전이네요. 여기 와서 이거 안 먹고 가면 안 돼. 진짜요? 사장님,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두 개 해주세요. 하나로 되겠어요, 지은 씨.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지은 씨, 빨리 한번 먹어보세요. 그럴까요? 네. 대박, 이거 완전 미쳤잖아? 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이고, 지은 씨. 현실 리액션이 나왔네요. 너무 맛있다. 아, 네. 그만큼 맛있네요. 맛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엔 소중한 시간을 남길 수 있는 곳. 아, 사장님, 저희 사진 찍으러 왔는데 어떻게 찍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컨셉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그 웨딩 한번 신혼부부 아니신가요? 아, 신혼부부 아니시고요? 남자분이 좀 쑥스러우면. 아, 그래요? 잘 어울리네 봐요. 남자분이 되게 쑥스러워하시는데. 두 분은 추억의 웨딩 사진을 연출해봅니다. 저 바로 시집가도 되겠죠? 누구한테요? 알면서 그건 좀 비밀로 나중에.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옛 앨범 속에서 꺼내본 듯한 추억을 느낄 수 있어 이 복고 사진관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연인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이제 부모님들 한 4, 50대, 5, 60대 되시는 분들 리마인드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사진 한 장이면 오늘의 추억 여행을 오래 두고 기억할 수 있겠죠. 네, 다 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게 잘 나오네요. 이게 엄청 밝게 나온다, 사장님. 그죠? 이렇게 간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사진 위에 무언가를 작성하는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추억 속에는 어떤 소중한 기억이 잠들어 있나요? 그 시절 감성을 떠올릴 수 있는 곳으로 올가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천년고도 경주가 간직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들을 융화하는 문화박람회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는데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그 축제 현장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1300년 전 융성했던 신라 문화를 보고 즐기는 문화엑스포 축제로 1998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어떤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국내에 사는 행사들이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보통 한 40일, 50일 단기 집중형 행사였습니다. 주로 이제 대규모 공연 위주 행사였는데 올해부터는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상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10월 11일 개막을 해 11월 24일까지 총 45일간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 문화엑스포의 주제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로 천년신라 빛으로 살아나라는 컨셉에 맞춰 찬란한 신라 문화의 최첨단 ICT를 접목한 다수의 콘텐츠들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빅포 킬러 콘텐츠로 불리는 대표적인 볼거리를 선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우리 함께 둘러볼까요?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요. 그야말로 볼거리가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빅포 네 가지 콘텐츠들을 저와 함께 하실 건데요. 첫 번째 만나볼 곳은 바로 이곳. 경주에서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경주 타워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맞아서 이 경주 타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킬러 컨텐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 경주타워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경주타워 오고 나서 조금 네. 놀랐어요. 네. 사실 이곳에는 다양한 전시품들이 쭉 있었거든요. 네. 싹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 10회 2019년 경주 엑스포를 맞아서 전면 타워가 변신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경주 타워 전망층에는 사면 전면 유리창이 예식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 30분마다 한 번씩 이 부분이 스크린으로 바뀝니다. 와, 전면 유리로 돼 있는 벽에서 스크린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영화관처럼 변신하는 실내.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경주를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을 미디어 아트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네. 영상이고 어떤 주제였을까요? 아, 네. 이번 영상은 지금 관람객들이 1300년 전에 신라 왕경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마련한 이색 전시라 할 수 있겠는데요. 불상과 성덕대왕 신종 등 융성한 신라의 문화를 이렇게 멋지게 구현해낸 영상을 보면서 잠시 과거를 여행을 떠나봅니다. 영상을 보더니 그때 당시로 한번 다시 돌아가봐서 체험해보고 싶다고. 만약에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본인은 어떤 역할이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왕비. 전 후궁이 없는 왕으로. 옛날 삼국시대가 생각이 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신라시대에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김유신 시대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그 화면을 보면서 야, 역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런 문화에서부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또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경주타워 옥상도 이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간에 개방됐는데요. 오아시스 공원이란 이름이 붙여진 옥상 정원에는 이렇게 스카이워크 체험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높은데 과연 여길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엄청나, 살아있잖아. 오, 무섭다, 그치? 무섭지? 무섭지? 나도 무서워. 에이, 영석 씨 엄살은 사나이답게 건너봐요. 간지러워. 무서워. 야, 아니, 잠깐만. 간지러워. 저 이제 몇 미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82m 되겠습니다. 82m 하니까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네, 아래층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경주타워 전망대에서 만끽할 수 있는 힐링과 이색체험. 빅포 킬러 콘텐츠로 확인. 다
다음은 가을 햇살을 맞으며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사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체험거리, 이 둘레길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네, 이전엔 없었죠? 없었고 이 둘레길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레길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됐으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요새 현대인들의 뭐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건강, 그리고 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2km 정도 구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최고의 야심작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2km 이르는 맨발 둘레길입니다. 화랑숲에 체험형 둘레길을 조성한 이곳은 각기 다른 테마를 적용시킨 맨발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할 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걸으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관람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여기에 지금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예예. 화살나무. 아, 이거요? 수령이 지금 한 60년 정도 이상 되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전문가들 몇 분을 모시고 와서 확인을 했는데, 아, 이거 보기가 드물다, 이런 나무.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 지정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지 날개가 화살깃을 닮아 화살나무로 불리는 나무부터 사랑나무까지 처음으로 선보이는 비움 영산길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관람객들이 둘레길을 걸으며 잠시나마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야, 경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예쁘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힐링 포인트. 두 번째로 만나본 빅포 킬러 컨텐츠였는데요. 가족, 연인과 함께 손잡고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둘레길.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눈이 즐거워질 차례인데요. 세계문화엑스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에선 11월 3일까지 다양한 해외 전통 공연과 지역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연장을 찾은 날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캄보디아 왕립 발레단 팀과 베트남에서 온 공연팀이 멋진 무대를 꾸며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베트남 공연팀은 전통악기 오케스트라 공연과 전통춤, 서커스가 구성된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답니다. 베트남 호치민 시립 봉센 공연단의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한국에 베트남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환상적인 무대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찾아와 공연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무대. 그럼 잠시 감상해 볼까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았던 둘레길 기억나시죠? 이렇게 밤이 되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루미나 나이트워크입니다. 루미나 나이트워크는 북두칠성 여섯 번째 별, 이 계양성이 경주의 별인데 이 별이 경주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신라를 담은 별, 이 별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따라서 체험할 수 있는 야간 체험 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조명기를 따라 걷는 체험은 관람객들에게도 신선함을 안겼는데요. 곳곳에 화려한 빛과 기마 인물형 토기를 소재로 한 3D 애니메이션 상영에 총 6가지 코너별로 구성된 신라를 담은 별. 신화와 전설의 밤이 빛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체험 현장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을 만큼 말이죠. 사진으로 찰칵! 일단 산책을 하면서 이제 좋은 야경에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걸으면서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산책을 할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고요. 짧은 코스지만 굉장히 볼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직접 걸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렇게 밤에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주에 잘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서 기쁘고요. 이렇게 경주에 이렇게 멀리 야경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거든요. 근데 엑스포에서 이렇게 야경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이 나셨구나. 예. 이론이 좋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아, 오늘 인생샷 몇 개 견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았고 춥지만 너무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천년 신라 문화와 첨단 기술의 만남, 다양한 볼거리와 신라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그 화려한 막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니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